자, 남자 여러분들의 젖꼭지 안녕하십니까? 자, 남자 여러분들이 매일 샤워하면서 보는 이 젖꼭지 도대체 왜 있는 것일까요? 뭐 여성들이야 아이들에게 모유를 주기 위해서 있다고 하지만 남자들은 도대체 어디다가 쓰는 것일까요? 젖꼭지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는 이것일 겁니다. 바로 쾌감. 일부 연구자들도 쾌감을 느끼기 위해 퇴화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에게 해당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젖꼭지를 자신이나 남이 만지면 우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발견되는 현상인데 슬픈 젖꼭지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성신여대 생물학과 전용필 교수님께서는 이 현상을 보고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인간의 뇌 중에서 정서를 담당하는 대뇌의 구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추측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인체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필요한 것일까요? 우선 남자의 젖꼭지를 봅시다. 없애보겠습니다. 뭔가 밋밋한 것 같지 않나요? 어쩌면 젖꼭지가 가슴의 포인트 역할을 하는 것 같군요. 자, 장난은 그만하고 이제 의학적으로 다가가 볼까요? 태아는 엄마의 뱃속에서 생성되고 6주가 지나기 전까지 눈, 코, 입, 귀, 그리고 팔, 다리, 윤곽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젖꼭지도 같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해 여성의 특징을 가진 채 태아가 자라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6주가 지나고 태아가 Y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돼 남자로서 자라고 Y 염색체가 없다면 그냥 여성의 특징을 이어나가 여자아이가 됩니다. 인류학자이자 과학자인 스티브 조한 교수님께서는 이런 현상을 보고 염색체의 결함일 수 있다고 합니다. 아기들은 처음에 여자로 임신이 되고 호르몬 때문에 남자가 되지만 이미 만들어진 젖꼭지를 지우진 못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진화 생물학자들은 인간이 진화해 오면서 그냥 놔둬도 딱히 문제가 되지 않아서 남자가 젖꼭지가 남아있다고 설명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과연 이 남자들도 젖이 나올까요? 네, 이론상 젖이 나옵니다. 물론 호르몬의 변화만 있다면 말이죠. 이 포유류와 영장류는 암컷과 수컷 모두 젖을 분비하는 유선이 있습니다. 특히 영장류는 사춘기를 지나기 전까지는 수컷, 암컷 모두 똑같은 유선의 특징을 보이지만 사춘기가 지나면서부터 이 흔히 말하는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의 차이로 이 유선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자, 암컷의 경우 여성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프로락틴에 의해서 유방이 더 커지고 젖이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수컷의 경우 남성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고 비교적 여성 호르몬이 적게 나오면서 유방이 커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럼 수컷에게 여성 호르몬을 주입하면 젖이 나오지 않을까요? 네, 젖이 나옵니다. 수컷 염소에게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그리고 프로락틴을 주입했더니 젖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호르몬들이 젖을 만들고 젖샘을 자극해 분비되도록 만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인공적으로 여성 호르몬을 주입해서 젖을 만든 것이 아니라 건강상의 이유로 유방이 커지고 젖이 흘러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풀려난 전쟁 포로 중에서 수천 명이 유방이 커지고 젖이 흘러나온 현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일본군 포로 수용소 생존자 500명이 젖을 조금씩 흘렸다고 합니다. 의학자들은 이들이 굶주림으로 인해서 내분비 계통,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 습니다. 또한 현대에 와서는 환경오염과 패스트푸드 등으로 남성들이 영양불균형이 생기고 또 호르몬의 변화가 생겨서 가슴이 커지는 여유증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남자들도 얼마든지 젖을 분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아주 오랜 과거부터 진화해오면서 남자들은 밖으로 나가 사냥을 하고 또 종족 번식을 위해서 아이를 기르기보다는 여러 여성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다 보니 이 젖을 생산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1. 남자의 젖꼭지는 태아 때 형성되다가 남은 것이다. 2. 호르몬의 변화만 있으면 남자들도 얼마든지 젖을 생산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합니다.